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마감 시황 겸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젠 닥터K가 책임진다 말씀 방송할게요. 자, 닥터K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도 책임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셀트리온 삼행제 제가 분명히 던지라고 그랬어요. 저기 위에서 오늘 가장 낙폭 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아닙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이날 방송 보십시오. 9월 20일 날 닥터K가 31만 찍고 내려올 때 30만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9월 20일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제 의견만 잘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낙폭 크게 안 두들 맞지 않습니까? 6만원 이상 빠졌어요. 20% 가까이 빠졌어요. 그죠? 그 다음날부터 태클 거는 애들 나왔고 그 다음부터 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1억 드릴게요. 제가 사라고 이야기한 적 한도 없어요. 이날도 망설였어요. 야, 시장이 안 좋아서 10월 5일날 그죠? 살 수 있는 자리인데 사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다 그랬어요. 사라고 한 거 있으면 1억 준다니까요. 여기 그럼 제 이야기 듣고 안 샀으면 다 피했지 않습니까? 과연 싱크대에서 하는 애들 이야기만 믿으시고 그대로 버텼던 분들 후회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할게요. 일단 싱크대인지 나발인지 좋냐? 다른 사람들 손해보게 만드니까. 아이고. 아침에 초장이 깨지는 순간, 저점 깨지는 순간 비중 축소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현금 비중 100%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켰던 사람은 손실폭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한 2% 전체 비중은 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현금 70% 아니 현금 30% 정도에서 20% 남아 있었으니까 플러스 난 종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2% 막 능력자보다 3% 이내에 빠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3% 안 되죠. 그러니까 100%도 아니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 잘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 손실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낙폭이 엄청나거든요. 코스피 마이너스 2.57%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3.38% 하락입니다. 왜? 바이오주가 코스닥에 대거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살이 나니까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저점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점을 깨고 말았습니다. 2125 여기 인근 2128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래꼬리 조금 달긴 했습니다만 전혀 좋은 징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땡긴 거 이거 의미 두지 마세요. 이제 큰일 났다.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볼게요. 닥터K는 목표치 말씀드렸습니다. 2093 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94 찍고 딱 반등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2094 찍고 나왔어요. 이거 목표치 계산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손에 들려있는데 2093 저점이라고 딱 적혀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2477 여기부터 자 여기 폭에 건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폭 계산해 보십시오. 천천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262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딱 계산하면 262포인트 딱 빼면 2093 딱 나옵니다. 근데 2094 찍고 반등은 났어요. 일단 목표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어요. 밑으로 깨지면 그냥 끝장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뭐 반등하는 거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말고 던지는 시그널 나오면 던져야 된다고요. 여기 일부 축소해야 되고 여기 그냥 다 던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저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중국 한번 볼게요. 야, 중국이 낙폭이 심하네요. 그냥 1% 이내 정도였으면 상관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적당히만 빠졌으면 되는데 그냥 2.40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나라 그대로 폭탄 그대로 두드맞았고 자 니케이도 마이너스 2.67% 하락 그리고 대만도 마이너스 2.00% 그리고 상해는 항세는 뭐 더 작살났겠지 뭐 2.96입니다. 뻔한 뻔하죠. 상해는 거의 중국하고 아니 뭡니까 항생은 중국하고 거의 연동이 최고 많이 되거든요.
안 봤습니다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미국 빠진다는 겁니다. 다우존스 선물이 1.04% 하락. 자, 나스닥 선물이 1.37% 하락 중입니다. 무조건 빠져요, 거의. 거의 빠질 확률 99%입니다. 미국장. 그거를 장중에 기관 외국인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패대기 치는데 여러분들 위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면 위험 관리해야 되는데 사가요 이야기가 나오고, 와, 더 버텨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제가 뭐 강제로 팔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전략들 분명히 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수행하면 그냥 상책이 좀 나고, 아, 아까 진기라면 합니까? 빨간약 있잖아요. 빨간약, 소독약 좀 바르고 그냥 조금 욱신욱신한 그만인데 병원에 며칠 다녀야 될 정도로 심한 내상을 입고 아니면 팔 하나 도려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여러분들 자초하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환율 또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희한한 거는 장중에 그렇게 패대기 치던 선물을 6,000계약 가까이, 아니 뭡니까, 8,000계약 패대기 치다 갑자기 플러스로 땡겼어요. 만 계약 이상 땡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8,000에서 2,500 갔으니까 1,500계약 정도 땡겨가지고 그냥 플러스로 끝냈어요. 이야, 참 무엇을 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장마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그냥 패대기 쳤습니다. 외국인이 4,214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2,430억. 기관이 거래도 방어해주던 시장을 그냥 같이 두드려 폈어요. 그러면 빠져나와야죠. 버티고 있습니까?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내일도 더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개 파락으로 손도 못 쓰게 그냥 뚝 떨어지게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요. 셀트리온 아직 안 던진 분 계십니까? 야, 용기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마이너스 1,152억 매도, 그죠? 풋옵션 또 개인이 197억을 사는 것은 닥터K가 이야기하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아 빠지지 않는다에는 위배되지만 더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끼워 맞추기입니까? 기관 외국인이 그냥 패대기를 이만큼 치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저 좀 요즘 바빠요. 낮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채팅 서비스 해드리면 좋은데, 무료입니다만 해드리면 좋은데 제 업에 사활이 걸렸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낮에 방송도 못하고 좀 많이 바빠요. 급할 때 저도 마음은 안 편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좀 더 신경 쓰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상황이. 자, 최인호님 뭐 물렸어요? 쌈바 물렸어요? 등록금 넣었다 했죠. 머리 좋아요, 닥터K. 맞다. 1번. 등록금 넣은 거 쌈바 던지라 했는데 안 던졌다. 물론 뭐 방송 계속 들어오는 분 아닌 것 같고 띄엄띄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맞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신라젠 마이너스 2%인데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게 아니고 벌써 낮에 던졌어야죠. 낮에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개 박살나는데 뭐 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버틸 때를 버텨야 돼요. 이런 거 버티면 끝장나요. 잘못하면 몇 프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2.57입니다. 그런데 주식 들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던져야죠. 닥터케 현금 100% 분명히 하고 관망해라고 분명히 날려드렸어요. 분명히 적어도 우리 채팅방에는. 그거 무시하고, 무시하려고 뭐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 무시하고 들고 있으면 두드려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0,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1만원대 여기 던져야 될 때 던졌으면 이거 안 두드려 맞잖아. 사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시장 판단을 좀 할 줄 알면 안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전노영님이 현금 100% 보유하고 관망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중심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손실은 작고 수익은 짜고 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누적적으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마이너스 한 2% 포트폴리오 손실 보면 그게 손실입니까? 시장이 3% 넘게 빠지고 하는데, 그죠? 손실 아니에요. 그건 선방입니다, 선방. 그냥 잘 끊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끼어 맞추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딴 거 이야기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셀트리온 삼행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 좀 잘 귀담아 들었고 뭐 저한테 태클 안 걸고 잘 그거 귀담아 들었으면 20% 세이브 됐을 거고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 더 버텨보십시오. 더 빠질 겁니다. 아마 이제 여기 23만 4천원 쳐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릅니다. 뭐 좋은 게 있어서 올라가겠어요. 그죠? 밑으로 더 처지면서 끝났어요. 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블록딜 이후에 그냥 작살이 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이해이야. 블록딜 이후에 작살났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블록딜 때문에 8% 빠졌는데 뭐 올라가겠어요? 급반등한다고요? 더 뭐 때문에 올라갈 겁니까? 대주주가 던졌는데 뭐 때문에 올라갈 건데요? 내려갈 일만 남았어. 거의 올라가봤자예요. 올라가봤자 올라가봤자 여기 올라갔을 때 땡큐하고 던지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죠? 저항 제가 이야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추가로 날아간다 얘기했습니까? 위에 저항 3개나 있다. 올라가기 힘들 거다 이야기했어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어요. 블록딜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세력입니까? 그런 거 몰라도 뻔한 거예요. 이거 페이크라고 제가 밤에 이야기했어. 페이크. 그죠? 물론 그건 블록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지만 페이크예요. 이거 딱 페이크입니다. 야 잡새끼들 진짜 이거 진짜 오리지널 매수세일 것 같아요. No, 페이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페이크 없을 것 같습니까? 안심 딱 시켜놓고 조진 겁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박살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살나서 좋다는 말 아닙니다. 박살났다고요. 그냥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 쌈바 같이 박살났어요. 여기서 던졌어요. 그냥 가볍게 4-5% 손실 보고 던졌다고요. 왜? 20% 먹었던 거거든. 생각보다 다시 감리한다 분식에게. 그것 때문에 던져버렸어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작 났잖아요. 아작. 한미약품 맛이 갔다 그랬습니다. 바이오 끝났어요. 바이오. 자, HLB 그나마 여기 안에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아침에 분명히 던지라 그랬어요. 여기 그죠? 신라젠도 빠졌고요. 바이오메드도 그렇고 네이처셀도 그렇고. 자, 바이오주 괜찮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오주 접근금지입니다. 접근금지. 바이오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당분간 접근금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려면 하시고요. 하면 먹기보다 잃기 훨씬 확률이 80% 이상 90% 가까이 잃는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10% 이내로 이길 자신 있으시면 하십시오. 양양이 왔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손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진짜 취하고 싶은 날이네요. 그죠? 셀트 없지만 대지주 시키. 아 지금 여러분들 문제 심각합니다. 아, 언제 경상도네 이거. 문제 심각해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습게 알면 큰일 나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봐주는 장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 반등 한번 시도 넣다 여기 저점 깨지면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2008년도 이야기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반등 시도 넣어다 깨지면 더 위험하다고요. 보여드릴까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이런 거 그냥 하시면 돼. 이거 분명히 여기 딱 벌써부터 끊었으니까 이거 벌써부터 끊었으니까 딱 계산해 보세요. 여기 딱 아다리 넣는지 안 넣는지. 여기에 선 꺼진데 하고 여기하고 딱 꺼놓은데 선 아다리 딱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목표치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구목표치 가니까 탁 땡겨 올리네.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목표치는 2054입니다. 여기 밴드와 밴드끼리 딱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밴드와 여기 되니까 여기 밴드와 여기 밴드를 계산하면 여기까지 나오고요. 여기 밴드와 그 다음에 여기 밴드를 딱 계산하면 여기 나옵니다. 2054. 자, 오늘 미국 아무래도 하락할 것 같고요. 내일 뭐 미국 하락하면 우리나라 뭐 용변 제주가 있다고 올라가겠습니까? 빠질 게 거의 뭐 90% 이상 아니겠습니까? 힘없어요 우리나라. 최약세 중에 하나. 반등 한번 못하고. 아시아권에서 가장 괜찮은 나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에요. 일본. 인정하기 싫지만 현재 주가로서는 나머지 다 맛이 갔어요. 지금 거의 일본이 겨우 일본이 겨우 버티고 있다가 이제 저점 깼네요. 그죠? 겨우 상승 추세 겨우 가다가 이제 깨졌어요. 가권 뭐 작살났고요. 홍콩 갔고요. 참 라인 맞네. 홍콩 갔어요. 그 다음에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세율 아침에 던지려는데 왜 안 던졌는데 혼날까? 던지랑 던져요. 던지랑 던지라고요. 그게 확률이 훨씬 닥터K가 딴 사람 몰라도 세율보다 확률 높지 않겠어요? 아니다. 본인이 높다면 제 말 뭐 이야기 들을 필요 없고 그렇다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십시오. 던지라는데 안 던지는 것도 손실 커졌다고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아침에 제가 던지라 할 때 던졌으면 포트폴리오 전체 금액의 2%에서 3% 이내에 끝났어요. 그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락률 다 알기 때문에. 현금도 20, 30% 들고 있었으면 2% 안에 충분히 끊고 나왔습니다. 들고 있었으면 지금 4% 5% 두들 맞았을 겁니다. 10년 주기도 이야기했지. 2007년도 급등, 2008년도 급락, 2017년 바이오 앤드 IT 관련 급등, 2018년 작살. 야, 10년 주기도 아다리 딱딱 떨어집니다 진짜로. 그죠? 일단 세율 다 끊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또 스스로를 위안하세요. 그거 끊은 것만 해도 또 잘했어요. 그거 못 끊고 미련 부리고 못 던진 사람 천지입니다. 내일 더 두드려 맞습니다. 내일 더 두드려 맞아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살아있다가 던지려 바로 던지려 하면 그게 되냐? 어저께 살아있다가 저 매매한 거 봤죠? 샀다가 몇 분만에 던집니까? 빠르면 몇십 초 안에 던져요. 그 사고 팔고는 언제 샀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언제 파는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팔아야 돼. 시그널에 나오면 팔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샀다가 바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뉴스 떠가지고 하한가 가고 있고 이러면 그거 안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막 10%씩 막 부부부 떨어지면 안 팔아야 됩니까? 샀는지 5분 전에 샀는데 5분 후에 갑자기 뉴스 하나 떨어져가지고 10% 막 빠지고 있으면 안 던져야 되냐고요. 던져야 됩니다. 내가 언제 샀고 내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고요. 어서오세요. 전하. 어서오십시오. 전하.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중충하게 있는다고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방송할 맛도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뭐 방송할 맛도 나는데 안 그래도 들었어요. 들었다 세율. 가능한 한 개인 카톡 자제 가능한 한
둘이서 하는 것까지 뭐라고는 못해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아, 힘든 날 맞죠? 기록이 남을 만한 전광판 아닙니까? 기록이 남을 만한 전광판 아닙니까? 빨간 거몇개 보이도 안 하네요. 빨간 거한 6개 정도 보이네요. 6개. 여기 한 개. SNU. 이거 뭐 어떤 거야? 한번 보자. 2,000원짜리 잡주고요.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KEC. 야. 0.3입니다. 볼 것도 없고요. 좋은 사람들 0.9. 문배철강 전부 다 마시가 있는 것만 살짝 올랐네요. 코웨이. 저 옆에 저 보이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와, 이건 괜찮네. YG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LG유 플러스 장중에 전부 플러스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안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0.883 그죠? 자, GS건설도 잘 버텼었습니다. 초반에 플러스도 났었고요. 이 수식이판에 1.23밖에 안 빠졌어요. 자,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가? 닥터K 비교적 괜찮은 종목들 뽑아낸다. 그렇게 한번더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되시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 똥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플러스권 있었어요. 장 초반에 분명히 그죠? 장 초반에 플러스도 있었다고요. 밀려서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 밀리면 알아서 또할줄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 이것도 겨우 버티다가 막판에 좀 빠졌다 또 들어 올려서 그렇지 43,000원 잘 지지한지 여부 체크해놨습니다. SDI가 좀 빠졌어요. 인정합니다. 이거는 발이 그냥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S-Oil도 뭐 초반에 그만 하다가 결국은 빠졌습니다. HLB 초장에 던졌습니다. 그냥 그죠? HLB와 S-Oil 정도가 한 2, 3% 삼성 SDI가 한 2, 3%씩 3% 뭐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고요. 삼성전자하고 GS건설이 1% 미만대. GS건설은 뭐 플러스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 그 정도였고 그래서 토탈 합치면 한 2% 정도 꺼내서 마이너스로 마감 가능했다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종가까지 다 있었는데 7% 8%짜리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1% 1%. 그죠? 중간에 끊었으면 안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그만큼 빠질 때도 안정적으로 많이 안 빠지는 거. 그죠? 에코프로인 거 플러스 났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가능하다고 여기 올려놨지 않습니까? 포스 켄텍 이런 것도 뭐 지우 선수가 들어가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추세가 여기 있는 거 그렇게 안 나쁘다고요. LG유 플러스도 보십시오. 그죠? 초반에 보합 플러스 약간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약간 플러스 맞습니까? 어쨌든 끝났는데 0.83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공략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음에 이거 포기 안 하고 또 한다고요. 또 다음에 지금 말고 장좀 좋아지면. 제일 기회 이런 거안 빠져요. 안 빠져. 여기로 와라. 야, 이건 약간 썩 죽었어. 이제 조선주는 강세가 아니라는 게 확인됩니다. 뺍니다. 야, 이런 거 강해요. 그러니까 SK 머트리어스. 야, 이거 단타치긴 진짜 좋은 건데 취해서 엄청 여기 올려놨는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됐고요.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모양은 딱 만들어 놨어요. 안 빠집니다. 예, 올라와, 일로. 지니, 머터리얼, JYP, 에코. 전부 다 플러스에서 매도했다. 잘했다, 야. 응? 유플, 일진다야, HLB 홀딩 중이라고?
야, 돗두들 맞으면 어떡하려고 홀딩하는데?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겠지. 위로 치고 간다고? 몰라, 갈란가 모르겠는데. 하기서 뭐 시장 박살나도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데, 그냥 위험 관리하는 게더 나았지 싶은데.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는 플러스 났냐? 마이너스네. 그냥 끊고 나오지. 이거 딱 밑에 쳐지면 이것도 빠진다. HLB도 그 시기에 지금. 여기 지키면 다행이 다행인데, 시장 전체 낙폭이 크니까 뭐 두들 맞은 거라 치고 5% 빠졌는데 버티는 거좀 그런데 그냥 밑으로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당분간 바이오가 지금 쇼크 때문에 야 이것이 셀트리온만 아니었어도 우리 이렇게 핵폭탄 안 맞았을지도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오늘 전체 장이 안 좋으니까 뭐 맞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분간 바이오 별로일 것 같아요.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몰라. 그 중에 한두 개는 갈란가 모르겠는데. 그냥 현금 들고 관망한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미국 예를 들어서 한 1. 몇 프로, 2%씩 빠지면 무수한 종목 하나도 없어요. 폭락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봐야 됩니다. 수순이 그렇다고요. 어떻게 수순이 그렇다? 보세요. 지금 1%, 1.4% 지금 빠지고 있어요.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장중에 봤냐 안 봤냐 진 이거 보고도 홀딩하고 싶냐 이거 보고도 오늘 미국 빠진대 이렇게 딱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이 작게 까졌다고 안뜬줄 알면 안 되지. 시장 상황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딱 빠져나와야지 차라리 그게 더 잘하는 건데. 아휴 알아서 하고 시장 이거 보니까 뭐 아무 이야기하고 싶은 맛이 안 난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적당히 했던 게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아요 몇개 눌렀는가 한번 볼게. 50명인데 한 10개 찍었을 거야 아마. 생각보다 많이 찍었네. 26개. 싫어요 누른 애도 있네. 실려? 상관없고. 뭐 그러시는데 목에 핏대 올리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래 싫은데 돈좀 버냐? 그런 생각까지 있으면 돈벌 리가 없다. 아, 손 아파. 손 아프고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내 지금 내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핸드폰 수시로 보고 하는데 뭐래 실랴? 응? 모르제? 그자? 그런 상황인지. 지금 알았으면 다음부터 좋아요 눌러라. 한번 용서해줄게. 하도 기도 차서 어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냐? 31만원에 던지란 말잘 들었으면 형말 들었으면 6만원 이상 세이브 했잖아. 6만원 몇 프로인 줄 아냐? 20%다. 정신 차려라. 월드컵까지 들고 가든가. 그건 알아서 하고. 영원한 회사가 있는 줄 아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삐딱하게.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거. 시장 망하면 이 혼자 갈것 같냐? 시장 망하면 이 혼자 못 간다고요, 여러분들. 시장이 망해가고 있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아니 가장이 아버지가 집안의 기둥인데
아버지가 다치거나 내상을 크게 입어가지고 누워 계시면 집안 됩니까? 이거 아장나면 여기 밑으로 끝장나요 진짜로. 그래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경각심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옛날에 10년 전에 주식 안 했던 사람 모르죠?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2004년부터 그냥 끝내주게 올라갔어요. 2007년도에 끝내주 올라갔거든요. 거의 피크입니다. 2008년도 작살났어요. 이런 거,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예상됩니까? 이거? 예상 안 되죠? 한 이 정도 상황이다 딱 생각하면 돼. 이 정도 상황. 그죠? 이 정도. 그죠? 처지면 어떻게 된 거 볼래요? 두두두두두두두. 보입니까? 아까 여기 인근에서 대략 그냥 여기 인근. 예? 여기 인근. 끝장나는 장이 와요, 여러분들. 이래 될 줄 몰랐겠죠, 그 사람들. 이런 장이 온다니까요. 여차하면 어떻게? 미국이 출구 전략, 양적 긴축 전략 쓰면서 금리 자꾸 올리고 자꾸 쫄아붙이고 하면 채권 쪽으로 또는 광물 그러니까 금이나 이런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주식시장에서 돈 빼면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된다 7번. 이해된다 7번. 그냥 이거 금리 올리고 자꾸 하면 환율 올라가고 주식시장 흔들흔들한다 싶고 하면 돈 뺀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겨우 산소호흡기 붙여가지고 겨우 살려놨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비슷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척 하다가 부우 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깼잖아 지금.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슬로우 비디오로 두두두두두. 이야, 반등이 해봤자예요. 그냥 작살나요. 작살. 봐주는 거 있는 줄 아세요? 안 던지면 끝장이에요. 끝장. 안 팔면 끝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꾸 던지라는 겁니다. 반등 나오면 좋겠죠? 쏙 쓰리겠죠? 근데 이거 안 두드려 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한 피해냈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그죠? 셀트리온 살까요? 이런 이야기 물어보거나 할 때 사지 말라고 막아드렸으면, 플러스, 몇십 프로 난가하고 20% 난가 뭐 20%까지는 아닙니다만 십몇 프로 난가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까? 꼭 까진 것만 까진 겁니까? 그죠? 꼭 버는 것만 버는 겁니까? 여러분들 까질라는 거 안 까지게 막아주는 거 그것도 버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야. 아마 싱크대에서 내한테 많이 올 거야 아마. 야이씨 잡새끼들아 너가 하고 이야기 안해 이러면서 아이고 뭐 월드컵 뻥이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있겠어요? 계속 있던가. 공매도 애들한테 총알바지 대주던가요. 공매도 애들 좋아 죽을 겁니다. 내가 공매도면 막 지금 룸살롱 가겠습니다. 오 예야 여기서 때렸다. 31만원 예이야. 야 어차피 올라와도 32만원 또 저항이었어. 또 때리면 되지 뭔 걱정이야. 31만 32만원 다 저항인데. 야 근데 그 새끼 그거 조심시켜야 되겠던데. 닥터K라고 있는데 공매도 때리는데 싱크대 애들 받아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좋은데 닥터K인가 그 새끼 그거 자꾸 던지라고 난리치던데. 아 그러면 안되는데. 공매도 애들 오늘 하루에 돈을 벌고도 얼마를 벌겠습니까? 여기 공매도 때린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공매도 때린 자리라고 이야기 들었다 1번. 여기 공매도 때리는 자리라고 이야기 했다 들었다 1번. 여기 다 공매도 때린 자리예요. 공매도 애들 춤을 추겠네. 아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요. 오늘 끝이 아니라고요. 끝났으면 제발 좋겠어요. 저도 고통받는 사람도 좀 줄어들게.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작사를 내가지고 꼼짝 반등도 안 못했는데 뭐가 끝입니까? 시작이지 시작. 끝났어요. 그냥 거의 끝났어요. 위로 올라가봤자 추세 전부 하락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 아이고 참. 근데 들고 있고 뭐 하루 안 빠진다고 님 빠지네 안 빠지네 잡소리 내서 YS YS 보고 있냐?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YS 응? 깔 만큼 깠으니까 지켜줄게. 아이 용순아 넌 들고 있겠지? 이제 오빠 말 좀 믿을래?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응? 오빠 한번 믿어봐. 믿어보라니까. 아이고 참. 까불고 앉아가지고 어? 이게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 있죠.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게 무슨 배열? 역배열 초입이에요. 역배열 초입. 이게 꼭 눈으로 봐야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면 튕겨내리고 올라가면 튕기 올라가면 튕기 결국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게 올라가고 설밀리고 강하게 올라가고 설밀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려면 시간 엄청 걸리고요. 어디처럼 여기 앞에처럼 시간 엄청 걸리고요. 그렇게 되려면 진짜 힘들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돌려내려 할 때 얼마나 힘든가. 여기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여기 더 몇 개월 깃습니까? 하락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박 깃어요. 고점에서 밑으로 쳐져가지고 아직도 여기 고점은 언감생신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근데 무슨 50만원 똥소리하고 있어. 무슨 50만원 무슨 100만원 장대 양봉 몇 개도 힘들어요. 장대 양봉 몇 개도 힘들어요. 안 돼요. 무튼 장대 양봉 나올 건데. 그죠? 아니, 블록 딜 해가지고 더 판단 이야기도 있는데, 2대주주가 때렸어요. 2대주주가. 아, 좋으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좋으면 말라 팔 겁니까? 내 사업체 잘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JYP 자기 주식 팔 것 같아요? 진영이한테 전화 왔는데 좋아 죽겠답니다. 형, 와, 좋아 죽겠어. 안 치네요.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하하, 1조 넘어가고 하는데 좋아 죽지, 그러면. 아, 근데 주식 팔겠어요? 남 좋은 일 시킨다고? 미쳤습니까, 팔게. 안 팔아요. 시혁이한테는 전화 왔어요, 솔직히. 시혁이하고는 좀 알아요. BTS 있다니까, 방시혁. 아, 지금 가치가 2조 막 가고 이러는데 팔겠습니까? 미쳤습니까, 팔게. 근데 대주주가 팔았어요. 안 좋으니까 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챙겨 먹으려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끝까지 들고 있는다고요? 노우라고 생각합니다. 야, 참.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돈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중장기라 해도 매도 시그널 같은 거 참 무시하지 말아야 했는데 닥터케이 이야기를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손에 가슴을 탁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면서 아 진짜 그때 좀 잘했었어야 되는데 고점에 39만원 그때 싱크대 아들이 암만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던졌는 게 맞는데 그 생각이 들면 바뀌시면 되고요. 아무 생각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 실오율 꼽든 손가락을 밑으로 꼽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 이야기 듣고 31만원대 던졌으면 여러분들 20% 세이브 됐어요. 5억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세이브 데스 주변에 옷 갖고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제 이야기 때문에 1억 세이브 할수 있었다고요. 1억. 그죠? 1억 갖고 있었으면 2천만 원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 1억 갖고 있는 사람 천재 아닙니까? 셀트리온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2천만 세이브 될수 있었다니까요. 벌어줘야 벌어주는 겁니까? 팔고 사지 말라고 막아주면 그것도 분명히 플러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 포트폴리오에. 더 이상 광분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해외 선물 잘 체크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 계신다면, 그리고 야간 오늘 밤잠못잘 겁니다. 아마 미국이 어떻게 될지. 주식 하나도 없는 저도 잠 설치고 하는데 계속 봤어요. 1시, 3시, 4시, 5시. 그죠? 여러분들 제 캡처 올라오는 시간 보면 알 겁니다. 좀 눈치 있는 사람들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캡처인 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핸드폰. 몇 시인지 한번 보십시오.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에 알람 맞춰놨을까요? 5시, 딜레이 있으니까 5시 20분쯤 되면 딱 마감돼요. 그때 캡처하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이야기 할까? 시장 분석 벌써 하고 있어요, 그때. 그죠? 제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오늘 삐져서 안 들었겠죠. 여러분들 주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의견? 제가 채팅방 한분 보냈습니다. 두분 보냈는데요. 한 분은 댓글 보고도 회비 납부 안 하실 겁니까? 참석하실 겁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딱 읽고도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날렸습니다. 성의가 없어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분은 우연찮게 봤어요. 우연찮게 봤는데 유튜버 5개 6개의 좋아요가 눌러져 있으면서 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타고 들어가면 봐지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본건 아니고요. 저한테도 눌러져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리게 된 거는 그 사람 방송을 한번 내가 봤어요. 근데 밑에 딱 댓글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그걸 딱 보고 제가 바로 머리에 헤도 돌았습니다. 본인은 뭐이 사람 저 사람 걸쳐가지고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면 졸란 거 몰라도 저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잠 설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거 사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것 같습니까? 엄청난 생각 끝에 엄청난 분석해보고 다 말씀드리고 빠질 때는 제 마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솔직히 벌면 번천이고 그죠? 벌면 그냥 봤습니까? 이러고 큰소리 함칠란 거 몰라도 빠지면 마음 불편해요. 그죠? 야, 그딱 댓글 보니까 제가 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바로 내보내게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니까 제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꼭 필요한 사람만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억수로 싫어합니다. 본인들 보는 건 본인들 선택이니까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분 좋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양다리도 아니고 5다리, 6다리 걸치는데 뭐가 기분 좋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란 거 아닙니까? 저는 거의 목숨 걸고 모든 거다 걸고 제 사생활 하나 제대로 여유 없이 할 만큼 모든 걸 방송에 다 걸고 있는데 대여섯 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싫어요 그런 거. 됐고요.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100% 계속 당분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안 드리고는 본인들 자유입니다. 본인들 자금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고. 좀더 나은 트레이딩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모든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고요. 방송 시간 안내해드립니다. 낮 시간은 최근에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방송과 마감 방송 정도
마감 방송도 힘들면 집에 가서라도 하여튼 간에 아침과 마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신다. 구독 종모양 딸랑딸랑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설정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유튜브가 개기는 거 빼고 알림 다 와요. 자,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유료 방송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무료에서는 이렇게 안 해줍니다. 왜? 자기들 밥줄이 다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줍니다. 다 해주고 나면 자기한테 한달 이내에 다 끝납니다. 나갑니다. 왜? 전부 다 가르쳐 주는데요. 공부 조금만 하고 조금만 주식 해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한 달만 들으면 무조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안 가르쳐 줘요. 천천히 가르쳐 줍니다. 까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분들도. 그죠? 좋아요 반드시 누르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저도 방송하기 싫어집니다.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싫으면 싫어요 누르세요.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실시간 채팅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로 닥터K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해주시면 힘이 더 나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안 돼요. 닥터K 요새 4,000원 법니다. 5,000원에서 내려갔습니다. 하하, 참. 10쪽 시작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박 2일 강연회 11월 3일, 4일 있는데요. 여기 추천 방송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하락장에서도 안 두드려 맞는 방법 그리고 좋은 종목 잘 뽑아낼 줄 아는 스킬 핵심 필살기 알려드릴 테니까 숨김 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